심하네. 어릴 때 목줄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 내가 몸무게가 많이 커졌는데 줄이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제 풀어지는 것만 해볼게. 썩었네. 이게 제가 갖고 해봐. 어미개보다 심각했던 수컷의 상태는 어떨까요? 얘는 얼굴 땡땡 부었어요. 얘는 훨씬 심한데. 어휴, 얘는 진짜 너무 많이 파고들었네. 베테랑 의사조차도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그동안 녀석을 괴롭힌 목줄입니다. 이 목줄의 지름은 고작 7cm. 어릴 때 한 3개월째 했던 목걸이 같아요. 사이즈로 한 요만한 했을 때 채웠던 목걸이 같아요. 목줄이 파고든 상처도 심각하지만 수컷의 부어있는 얼굴도 걱정입니다. 보통 정상 강아지는 이렇게 연부조직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부어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한 상태예요. 근데 얘가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눌린 거죠. 힘들었을 텐데 얘가 잘 참았네. 한편 어미개를 진찰하던 수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서 흉부하고 복부 사진을 찍으면 최고 회사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자갈 모래 이런 거. 모래일 수도 있고. 뭔가요, 선생님? 그 지금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이게 네. 약간의 이제 정상적인 음식물이 아니고 모래 같은 거, 흙 같은 거 파먹었을 수도 있고요. 네. 돌, 그다음에 뼈 같은 거 먹고 뼈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어미개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돌과 모래까지 먹으며 새끼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빠른 수술과 치료가 절실한 상황, 피와 진물로 썩어 들어간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미개의 수술이 끝났는데요. 힘든 수술을 잘 견딘 녀석이 기특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뭐 일단은 제 의심되는 게, 걱정되는 게 지금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상처가 더 심했던 수컷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수술 부위는 좀 넓고, 훨씬 더 넓고, 지금 나오는 삼추액이 색깔이 좀 탁하고 안 좋아 보이네요.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던 수컷의 상태. 녀석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